페이지 106쪽 조동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약을 해서 그런지 특강이 내 결석이 많아서 조금 중요도가 이렇게 많지 않고 범위도 많지 않은 조동사 편으로 간단하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동사라고 하는 건뭐다 아시다시피 can, will, should, have to 뭐 이런 다양한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 이때 조자는 이 도울 조자를 한문으로 하고 있죠.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사는요, 조동사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여기에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까요? 조동사는 특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조동사 뒤 뭐가 온다? 동사의? 그렇죠. 동사의 원형. root verb, r이라고 표시를 하죠. 동사의 원형이 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동사는 격변화하지 않는다. 격변화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인칭 단수일 때 s를 붙인다, 안 붙인다? 붙이지 않는다. can's, will's, must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야. 조동사는 그리고 한 문장에 몇 개밖에 못 쓴다? 한 문장에 하나씩만 쓰게 되죠. 그래서 will can 이런 말은 없고 대신 will be able to 뭐 이런 식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부정문이나 의문문은 무엇과 똑같으냐면 비동사와 같다. 동사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비동사가 있고 조동사가 있죠. 그 다음에 일반 동사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그죠? 영어에는 크게 세 동사가 있는데 일반 동사는 자 비동사, 조동사가 한 편이에요. 그래서 부정문, 의문문 만들 때에도 비동사나 조동사, 자 부정문은 비동사나 조동사 다음에 not만 넣으면 돼요. I am not 하는 것처럼 I cannot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의문문은 비동사는 문장의 맨 앞으로 하면 돼요. Are you, blah, blah, blah 하는 것처럼, can you, will you, blah, blah, blah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것은 일반 동사와는 좀 다른 경향이에요. 일반 동사는 부정문 할때 don't, didn't, doesn't를 사용하거나, 의문문은 do you, does, 뭐, does he, 뭐, 이런 식으로, 뭐, did you, 이런 식으로 did나 do나 does나 did를 앞으로 보내는데, 그에 반해서 조동사는 일반 동사에 반해서 이런 특징 등을 가지고 있죠. 뭐, 다 아시는 내용이 있지만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자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이렇게 묶어놨군요. 그래서 may가 뭐뭐일지도 모른다. cannot 뭐뭐 일리가 없다. must 뭐뭐임에 틀림없다. 특히 must는 중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라 별표를 따로 쳐놓은 것 같고요. 사실 뭐뭐 일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cannot, must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반대말이죠. 이현식 선생님은 미남임에 틀림없다. 이것의 반대말. 그럼 민호가 이렇게 했지. 이 선생님 미남 일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대 맞는단 말이죠. 두 개는 반대말이니까. 그리고 일지도 모른다. 메이 같은 경우에는 추측이 강도가 좀 약한 반면에 머스트나 캔낫은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우리가 느낌상으로 알수 있죠. 그래서 밑에 이런 식으로 영어로 풀이를 한번 해보았어요. The rumor may be true. 그 루머는 사실일지도 몰라. 그러면 it's possible that the rumor is true. 그 루머가 사실의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The rumor must be true. 그 루머는 사실임에 틀림없다라면 is certain. certain이라고 하는 건 확실한이라는 뜻이죠. 그 루머가 참일 것이 확실하다 이런 뜻이고, the rumor cannot be true. 그 루머는 사실 일리가 없다면 it is impossible.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두 개는 굉장히 강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조동사 대용으로 can을 be able to, 즉 can이 뭐뭐 할수 있다라고 하는 뜻일 때 be able to로 바꿀 수 있는 거, 이거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죠. She can speak는 뭐 she's able to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밑에 mentally를 보면요, be able to는 사물조 불가하다, 뭐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can하고 may 나온 김에 이렇게 조그맣게 정리를 따로 해보았습니다. can은 방금 했던 것처럼 뭐뭐 할수 있다라는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뭐뭐 해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may도 마찬가지로 뭐뭐 해도 좋다. 이두개 겹치죠. 그죠? 이두 개.
may 또는 can이 뭐뭐해도 좋다, 허락을 나타낼 때는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can I help you? 내가 좀 도와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can I help you는 may I help you? 하고 같은 표현이죠. 일단 may도 또 방금 말했던 것처럼 뭐뭐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약한 추측의 의미도 있다. 각 조동사는 두 가지 뜻.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다양한 뜻이 있지만 크게 일반적으로는 각 두 가지 뜻 정도만 알아두시고 활용할 줄 알면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험에 잘 나온다 라고 하는 조동사 must 보도록 할게요. must는 뭐뭐 해야만 한다 뜻과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죠. 뭐뭐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무를 나타내요. 너희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가야만 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근데 자, 그 문장의 반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에 가야만 한다, 이 문장의 반대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학교 갈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의무의 반대는 의무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뭐뭐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단어 같은 말로 have to, have got to, should, ought 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죠. 이것의 반대말은 자,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예요. 이게 반대말이 뭐라고?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여기 밑에 세 개 정리해 놨습니다. 별표 쳐져 있죠. 뭐뭐 할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노래처럼 부르면서 외워주십시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일량일 때 나오는 시험인데 마지막에 있는 need not 다음에 to가 없다는 걸 조금 눈여겨봐야 돼요. Don't have to, don't need to. 하지만 need not 다음에 to를 쓰지 않습니다. 바로 동사의 원형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 같은 말, 이것의 반대말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고, 뭐뭐 할 필요가 없다의 세 가지 같은 말,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금 했죠. 이거는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현식이는 미남임에 틀림없다의 반대말, 뭐뭐 일리가 없다죠. 뭐뭐 일리가 없다는 아까 조동사 뭐였죠? 방금 위에 있죠. 캔나 한 표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라고 이렇게 적어드리는 거예요. 한 표에 정리를 해 주십시오. You must go there. 너 거기 꼭 가야만 해 라고 하는 거. 가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죠. 같은 말 You have to go there. You have got to go there. 이런 말이죠. 이걸 부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너 갈 필요가 없다. 자, 저기 1학년 때 시험에 나오죠. You must go there를 부정문으로 만드시오. 그럼 학생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You must not go there. 그러면 틀려요. 왜? must not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뜻이에요. 너는 학교에 가야만 한다의 반대말은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학교에 가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요. 아시겠죠?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주중에는 학교에 가야만 한다, 주말에는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야지 주중에는 학교에 가야만 한다, 주말에는 학교에 가서는 안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약간 달라요.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you must go there의 부정문은, 자, 부정문은 뭐다? 여기 나와 있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자, 뭐뭐 할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과 뭐뭐에서는 안 된다, must not, should not 차이가 있고, 특히 뭐뭐 해야만 한다의 반대말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세요. 이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must, 뭐뭐 해야만 한다의 뜻의 과거형은 had to예요.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의 뜻, 뭐뭐 해야만 했다 할 때 musted 이런 거 없죠. 그죠? 격변하지 않아요. 시제 변화도 하지 않죠. 그래서 must의 과거형은 이때 must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일 때 과거형은 had to. 그래서 I must meet her yesterday. 나는 어제 그녀를 만나야만 했다. 틀린 거죠. 어제이기 때문에 had to를 써야지 맞아요. 이런 것들 must가 잘 꼬여 있습니다. 다른 것들과 이렇게 겹쳐가지고 꼬여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need, 그냥 need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need 다음에 to 부정사 일반 동사로 you need to call me, 너 나에게 전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 어디 갔어? 갑자기 사라졌네. 이런 거고, 요거 정도만 아까 했죠.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할 때 need 다음에 동사의 원형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때는 need가 조동사로 쓰였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need not 할 때는 need도 조동사로 써서 need가 간혹 이렇게 조동사로 쓰이는 부정문에서만 need가 조동사로 쓰여요. 그래서는 need not 동사의 원형 need에서 붙이면 안 돼요. 근데 don't need to 할 때는 일반적인 동사, 일반 동사로 쓰였을 경우거든요. 그때는 to가 붙죠. 그 다음에 used to. 자, used to는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이건 중3, 고1, 고2 올라갈 때 중요한 단어죠. 첫 번째 뜻이 여기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손으로 적어보세요. 뭐뭐 하곤 했다 라고 하는 뜻과 두 번째 무엇무엇이었다 라는 두 가지 뜻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낼 때, She used to go to the museum on Sunday. 일요일마다 박물관에 가곤 했다.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데 규칙적이죠. 그 밑에 약간 다르지만 뭐뭐 하곤 했다가 would도 있어요. 사실 would도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를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used to는 뜻이 두 가지고요. 이 would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한 뜻은 같지만 여기는 약간 불규칙적,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he would often go climbing on Sunday. 그는 종종 일요일마다 등산을 하곤 했다. 그런데 used to go to 이렇게 하면은 항상 일요일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갔다는 의미고요. would는 갈 때도 있고 안갈 때도 있고 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used to 다시 한번 하면 뭐뭐 이었다. 전에는 뭐뭐 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한 뜻도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There used to be 비동사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Tall tree near here. 이 근처에 키가 큰 나무가 있었다. 지금은 없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것과 비교해서 아주 또 항상 나오는 게 be used to ing라고 하는 수거예요. 무엇무엇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꼭 알아두세요. be used to ing, 뭐뭐에 익숙하다. be used to ing, 뭐뭐에 익숙하다. he used to driving a car. 그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he's used to driving a car. this machine is, 근데, 자, cf 여기 봅시다. 여기는 수동태예요. 사용하다의 수동태죠. be used. 이 기계는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뭐 하기 위하여? to make coffee. 커피를 만들기 위하여. 이때 to는 뭐뭐 하기 위하여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의 to가 우연히 그 be used 다음에 왔을 뿐이에요. 전혀 연관 관계가 없죠. 그래서 be used ing가 나왔는가 아니면 be used 아무 to 부정사가 나왔는가에 따라서 의미와 또 역할이 아주 달라지죠. 그래서 이세 개를 이렇게 묶어서 시험 문제를 만드는 게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눈여겨서 꼼꼼하게 알아두세요. used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의 두 가지 뜻, 그다음에 be used ing의 뜻, 그다음에 use가 수동태로 쓰이다가 to 부정사가 나와서 해석이 되는 방식, 이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고등학교 올라가면 바로 나오고 중학교 3학년 때도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had better would rather. 자, had better 동사의 원형 뭐뭐 하는 게 낫겠다. Run. You had better see the doctor. 너는 의사 선생님을 바로 보러 가는 게 낫겠어. 이런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이건 항상 상대방한테 충고할 때 쓰는 말이에요. 너 뭐뭐 하는 게, 그 남자는 뭐뭐 하는 게. I had better는 잘안 써요.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would rather는 그렇지 않죠. would rather 동사는 차라리 뭐뭐 하겠다. 그래서 I would rather A 하면 차라리 나 A 할래. than B, B 하느니. 이때 A나 B는 동사의 원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I would rather go. 나 내일, 차라리 내일 갈래. 이런 말이죠. I would rather stay at home. 나 집에 머물래. 뭐 하느니? go there. 이때 stay하고 go는 둘다 동사의 원형, 병렬 구조예요. 이거 병렬 구조예요. 이 투정, 투 나오면 안 된단 말이죠. I would rather stay at home. 나 집에 머물래. 차라리 가느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had better not 동사의 원형, would rather not 동사의 원형, had better나 would rather를 조동사로 보면 조동사에 not을 넣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뒤에 동사의 원형 오는 것도 역시 당연하죠. not의 위치를 좀잘 봐두실 필요가 있고요. had better not 동사의 원형이지 had not better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매번 틀리게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had not better가 아니고 had better not 동사의 원형, would rather not 동사의 원형, you had better not go there after dark. 어두워지고 난 후에는 거기에 가지 않는 게 나아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 정중한 표현 would you 또는 could you 라고 하는 게 아주 영어에서는
정중한 표현이죠. 윈류보다 훨씬 더 정중한.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would like to, would나 want죠. love to, would like to, would love to, would prefer to, 뭐뭐 하고 싶어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like 대신에 love를 써도 되고 prefer를 써도 된다는 말이죠. want의 정중한 표현, want는 그냥 원한다, 직설적인 표현인데, 자, 이런 단어를 씁니다. 좋아한다, 원한다, 하고 싶다란 말이죠. 그래서 would와 함께 쓰이지만 will과 함께 쓰였다. 그래서 would like to는 있지만 will like to라는 말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will you like to 이렇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would you like to, would like to죠. would like to have cup with me, 저랑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놓으면 편해요. would like to는 want하고 같다. 다만 would like to는 정중한 표현, want는 약간 직설적인 표현. 그래서 want to, would like to, 그것도 있죠. want A to B라고 하는 구문도 있죠. A가 B하길 원하다. 그것도 would like A to B에도 같은 표현이에요. want하고 거의 쓰이는 방식은 같다. 그 다음에 학력이 높아지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주장, 명령, 요구, 제안, 동사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주장하다, 요구하다, 명령, 주장, 명령, 요구, 제안, 동사 다음에 됐다면은 항상 이 동사 자리에 이 동사 자리에 슈드 동사의 원형이 온다. 이걸 꼭 알아두세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주장, 명령, 요구, 제안, 동사 다음에 대절에는 슈드 동사의 원형, 슈드가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주장, 명령, 요구, 제안, 동사에는 주로 어떤 동사들이 있는가? 주장하다, insist. 요구하다, ask, demand, require. 명령하다, order, command. 제가 suggest, propose. 충고하다, advise, recommend. 이런 단어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단어 다 알면 좋지만 제가 파란 동그라미 쳐놓은 단어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죠. 주장, 명령, 요구, 제안, 동사 다음에 슈루 동사의 원형. 자, 봅시다. He insisted that. 그는 주장했다. I should be present. Be present는 출석하다, 참석하다란 말이죠. 그 회의에 내가 참석해야 된다고. 그런데 참 이렇게 되면 신기하긴 해요. 이렇게 돼 있다고 보세요. 갑자기 he insisted that I 해놓고 바로 be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그래서 보통 여기를 뭘로 바꿔냐면 I was로 살짝 바꿔놔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선생님, 앞에가 insist 과거잖아요. 그럼 뒤에도 과거가 나와야죠. 그래서 여기를 was로 쓰면 was 쓰면 안 되나요? 안 돼요. 노린 거예요. 항상 동사의 원형은 be가 와야 돼요. 우리 눈에는 굉장히 어색해 보이지만 이게 원칙이에요. 슈드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절대 소가 넘어가면 안 돼요. 뭐야? 왜 이래? 너, 야, 야, 정신 차려! 버그 났다. 버그 났어. 버그가 나셨군요. 지웠던 거 덮어쓰고 다시 또 지우니까 버그가 나는구만. 딴딴데딴데데데데데데데데. 아리프. 페이지 이후에 몇 쪽이죠, 지금? 여기 있죠? 멈춰지나?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He demands that. 그는, 자, demand는 요구하다라는 뜻이죠. 그는 요구하고 있어. 그녀가 그를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할 때 she should help. 동사의 원형이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should가 이렇게 없는데, 이렇게 없어요. 근데 she help 해놓으면 똑똑한 학생들은 she는 3인칭 단수니까 help에 s 붙어야 되지 않나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주장, 명령, 요구, 제안, 동사 대 마찬가지죠. 이게 굉장히 중3 과정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중3 과정에 나와 있는 부분 꼭 알아두시고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1학년 말 2학년 부분에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108쪽이에요, 나 108쪽. 예외적인 경우로, 예외적인 경우라면 주장, 명령, 요구, 제안이 나왔는데도 뒤에 슈드 동사의 원형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냐면 사실 주장할 때. He insisted. 그는 주장했지. 그가 모임에 참석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 그 남자가 참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를 나타낼 때는 should be present를 써야 되는데,
참석했었다. 무엇 무엇이었다. 참석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낼 때는 시제일치. 앞에가 과거면 뒤에도 과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알아주면 됩니다. 주장, 명령, 요구, 이때 슈도 동사의 원형은 해석이 뭐뭐 해야 한다. 꼭 주장, 명령, 요구, 제안, 동사하다 할 때는 거죠. 이걸 우리는 당위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주장, 명령, 요구, 제안, 동사 할 때는 이렇게 되고요. 사실일 때는 또 3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그래서 necessary, essential, vital, imperative 뭐 이런 것들 다음에 that가 나오면 역시 슈도 동사의 원형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세요. 시험에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조동사 have pp 별표 크게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조동사에서 독해할 때 가장 많이 활용이 되면서 빈번하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매이 자 추측인데 과거의 추측이에요. 뭐뭐일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뭐뭐이었을지도 모른다, 뭐뭐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과거죠. 그런다고 해서 메이의 과거형을 쓰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써서 과거를 나타내주게끔 되어 있어요. 메이는 뭐뭐일지도 모른다지만 뭐뭐했을지도 모른다는 메이 have pp.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지만 뭐뭐이었음에 뭐뭐했음에 틀림없다는 must have pp. 뭐뭐일 리가 없다는 cannot이지만 뭐뭐했을 리가 과거에 뭐뭐했을 리가 없다 할 때는 cannot have pp를 써요. 조동사 have pp 꼭 알아두시고 맞는 상황에 올바른 have pp를 써야 되겠죠. She's late. 그녀는 늦어. I think she may have missed.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녀가 기차를 놓쳤을지도 몰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Eugene didn't hear it. Eugene 그거 안 들었어. Eugene must have been asleep. Eugene이는 잠이 들었음에 틀림없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시험에는 cannot have pp 써놓고 이게 맞냐 틀리냐 말이 안 되는 거죠. Eugene이는 못 들었어. 유준이가 잠이 들었을 리가 없어 하면 이거 안 맞죠. 앞뒤가. 그래서 틀리게 되는 거예요. 지민님 막 잠이 왔어. 눈이 커지고 막 쌍꺼풀이 커지고. 과거 이거 should have pp 또는 ought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는데 should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should have pp 하면 뭐뭐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거, 뭐, need not have pp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죠. 그런데,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해버렸다 할 때는 needn't have pp예요. 예문을 보시면, you should have come earlier. 너는 좀 일찍 왔어야 했는데, 일찍 왔다 안 왔다? 오지 않았던 것이죠. He needn't have hurried. 그는 서두를 필요가 없었는데, 서둘러 버렸다. 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죠. 우쿠슈마 have pp. 자, if you had pp, 우쿠슈마 have pp.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could have pp. 뭐뭐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would have pp. 뭐뭐 했을 텐데. 이런 말이죠. 근데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가정법이죠. he could have bought the house. 그는 집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가정법이죠. 샀다 안 샀다? 사지 않았었다. I would have gone with you. 내가 너랑 갈 수 있었을 텐데 갔다 안 갔다? 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건 가정법. 그 다음에 이건 뭐 알죠? May have pp 할 때 부정어는 조동사 다음에 not, may not have pp 이렇게 쓰고요. Should have pp 할 때 조동사 다음에 not, shouldn't have pp 조동사 다음에 not의 위치를 또 알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관용 표현. 관용 나오면 무조건 암기죠. 그래서 may well, may as well. 쌤 학교 다닐 때 may well, may as well 이 두 개가 그렇게 헷갈렸어요. 그래서 may well은 당연하다, may as well은 하는 게 더 낫다인데 뭐뭐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had better가 있죠. 그래서 나는 may well과 may as well의 차이는 이 as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이걸로 나는 had better 할 때 알파벳 b와 may as well 할 때 알파벳 a를 연결해서 a, b, may as well과 had better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안 헷갈리더라고요. May as well, had better. Had better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뭔 말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May as well, A as B. May as well, A 하는 게 더 나. B 하는 것보다 할 때 as를 쓴다는 거. You may as well consult 현식. Consult는 조언을 구하다, 의뢰하다라는 뜻이죠. 너는
현 시기에게 의뢰하는 게 더 나아. You may as well not know a thing at all. 너는 전혀 모르는 게 더 나아. 뭐 하느니? Know it imperfectly. 불완전하게 그것을 아느니 차라리 전혀 모르는 게 나아라고 한 뜻이야. 캐나다 PP.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We cannot be too careful in driving. 운전할 때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아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조동사의 PP 있죠? 조동사의 PP. 별표 크게 쳐져 있는 조동사의 PP와 그 다음에 주장 명령 요구 제한 동사. 이건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 다음에 개별적인 것들로는 used to 동사의 원형, be used to ing, used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must나 can나 이런 것들의 차이점들 한번 훑어봐 주시면 되겠어요. 조동사는 좀 간단하게 끝났죠.